요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지금 뭐 엄청난 것들이 막 펼쳐지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차는 온도 조절을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거를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냐? 야 씨. 안녕하세요, 모카 김한영입니다. 오늘도 돌아온 모카 김한영. 오늘도 상하이에 있어요. 오늘 상하이에 있는 이유는 이 차를 보기 위해서죠. 폭스바겐 ID.6X고요. 그리고 또 ID.6가 몇 개 더 있는데요. 여기도 ID.6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. 이 차 뭡니까? 이 차는 모트라인 올해의 차에 빛나는 ID.4 아닙니까?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에서도 올해의 차로 손꼽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ID.4 그렇게 나쁜 차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여기는 또 어떤 차가 있냐? ID.3가 있습니다. ID.3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요. 상대적으로 좀 작은 차체를 갖고서 아주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게 ID.3입니다. 예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폭스바겐이 풀 라인업을 다 갖추고 나니까 폭스바겐이 달리 보이기도 해요. 사실은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아 글쎄 그 회사가 과연 잘할 수 있어? 중국 자동차가 더 좋지 않아? 라는 생각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냐면 회사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일으키는 회사죠. 중국의 진심입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1998년부터 자동차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 왔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위한 자동차들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요.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도 아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경쟁할 수 있는 혁신에 이런 디자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아주 막강한 경쟁자로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폭스바겐 ID가 약간 시작은 중국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늦은 면은 있지만 역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본 메이커답게 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기도 합니다. ID.4도 저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진 거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ID.3 같은 경우는 랩핑을 이렇게 해놨는데 랩핑 너무 잘했네. ID.3는 살짝 폭스바겐 골프 같은 자동차인데 전기차 폭스바겐 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골프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ID.3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ID.3, ID.4 이런 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차는 ID.6입니다. ID.6로 넘어가 보죠. 자, ID.6입니다. 중국이랑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? 크기잖아요. 그래서 ID.6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크기만큼 제대로 키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공기역학적으로 문짝 손잡이를 만들었죠. 손잡이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. 안쪽을 전자식으로 건드리면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. ID.6 인테리어를 보면 오, 괜찮은데요?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지금 ID.3, ID.4를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아니, ID.4보다 훨씬 좋아요. ID.4에서 이런 거 지나치게 너무 플라스틱 느낌, 지나치게 검다 이런 느낌들을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트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느낌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. 아까 저 차는 시트는 굉장히 파이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썼는데 이 플라스틱은 그냥 검정이어서 야 이게 좀 젊은 느낌을 줄려다 말았네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ID.6는 젊은 소비자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ID.4보다 훨씬 좋아요.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시트가 하나 있죠.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아니 시트가 세 개가 있어. 이렇게 큰 차에 전기차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지금 카니발을 어쩔 수 없이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근데 그 차 너무 커서 못 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이 타기에 너무 좋은 차입니다. 그래서 차는 조금 짧으면서 전기차니까 시내 공간을 넓게 뽑은 거죠. 그래서 3열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해요. 폭스바겐이 어쨌든 이 중국과 함께한 자동차 브랜드지만 이 디지털 부분에서는 확실히 독일 자동차 회사입니다. 요즘 중국 자동차 회사들 여기 지금 뭐 엄청난 것들이 막 펼쳐지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차는 이거 한번 보세요. 클라이마라고 해서 이렇게 온도 조절을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거를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냐? 야, 씨. 야, 이게 온도를 이렇게 크게 해야 돼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? 일단, 이 차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이 차의 여러 가지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, 와, 이게 너무 잘 만들었다. 역시 폭스바겐이야. 역시 형님 믿고 있었다고? 라고 생각되는데, 디스플레이를 보면. 형님 안 되시겠는데? 아, 죄송합니다, 형님. 이제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. 이게 뭐야.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, 이거 고급스러운 거 봐. 야,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런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파이핑 컬러라든지 이런 스티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매치시켜놔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. 그게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한계,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로 잘 전환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다 잘 달고 인테리어도 많이 개선됐는데 그렇지만 중국차만큼은 아니다. 자, 이 차의 뒷자리에 오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
뭐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괜찮아요. 이 위에 글래스 루프가 있고요. 지금 스크린이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. 이거 닫을 수도 있습니다. 뒷좌석에서 봤을 때 스피커에 하만 카돈이라고 나오는 거, 이거 굉장히 기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트위터의 위치가 이렇게 위쪽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.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다 이쪽이나 이 위에 달고 있는데 3D 사운드 시스템 들어올 때가 됐지만 아직 안 들어왔고 여기에 스피커가 있다는 거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. 이렇게 다 올리기도 하네. 이 아래쪽에 스피커 그릴이 있는데 스피커 그릴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스피커 그릴을 갖고 있어요. 물론 이게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도록 하죠.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. 이 핸드폰 수납 공간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너무 엉성해 보입니다. 이게 폭스바겐이 이번 세대 자동차에 다 이걸 넣고 있는데 이건 사실 늘어나잖아요. 제가 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났죠. 적어도 자동차는 5년 이상 10년까지도 타는 차인데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이거 어쩌려고 하죠? 게다가 이 뒷부분은 가죽도 아니고 비닐이거든요. 비닐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를 대책이 있나? 저렇게 만드는 건 폭스바겐이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. 그리고 뒤쪽에는 공조장치가 이렇게 있고요.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요. 사실 3열까지 있는 자동차 정말 흔치 않은데 이 차는 3열까지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네요. 슬라이딩 도어가 없으니까 3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3열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. 자, 3열에 한번 들어가 보죠. 3열은 실제보다 지금 조금 더 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. 아! 더 밀어주세요. 더요? 아! 일단 이 3열에 앉으면 2열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싸워야 됩니다. 싸워서 이기면 내가 좀 넓게 갈 수 있고 내가 지면 이렇게 가야 돼요. 무릎이 앞에 닿아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좀 당겨주세요. 네, 요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무릎이 살짝 닿는 정도. 3열이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고 실제로 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입니다. 그럼에도 이게 만약에 어린이가 앉는다거나 가족 모두가 다 화목해서 서로 싸우지 않는 가족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남매가 앞뒤로 앉아야 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고요. 화목한 가정이라면 아 괜찮죠. 이 3열을 위한 뭐 공조장치라든지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. 3열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좌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쏘렌토보다 좀 못한 3열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. 3열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.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게 아주 작게 있고요. 옆에도 이렇게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. 이게 어쨌든 있다라는 거고요.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어서 3열은 그렇게 축복받은 공간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ID6의 트렁크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. ID6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와, 이게 트렁크 공간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. 3열까지 세우고도 이 정도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오, 공간을 그래도 많이 뽑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공간 낭비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거 좀 더 뽑아서 이게 딱 붙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선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선반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착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역시 독일인. 3열을 접어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ID6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로 보여집니다. 네,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. ID6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아마 아이오닉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자동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물론 이 차가 우리나라에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아쉽네. 아쉬워요. 또 오늘 폭스바겐이 내놓는 차는 이 차가 유일한 게 아닙니다. ID7도 내놓았죠. 내놨는데 안타깝게도 폭스바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제휴한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. 사익하고도 제휴를 했고요. 제2기차하고도 제휴를 했어요. 근데 그 제2기차 부스는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차종이 사익 폭스바겐이 만들어내는 차종하고 제1기차 폭스바겐이 만드는 차종이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. 그래서 지금 ID6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. ID7은 같은 폭스바겐이지만 이 폭스바겐에서는 전시할 수도 없는 자동차입니다.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크면 그 거대한 폭스바겐이 여길 제휴하고 저길 제휴하고 하면서 서로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내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만큼 다양성이 또 많아진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세단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MPV 스타일의 SUV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거. 그래서 다양한 차종이 나온다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의 놀라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